안녕하세요. 갈매기 연출을 맡은 김미조입니다. 네.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부문에 초청되셨는데요. 먼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믿기지는 않고요. 네. 네, 어쨌든 첫 번째로 만든 장편인데 전주에 가게 돼서 정말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네. 성폭력 피해를 당한 중년 여성 오복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네. 혹시 실제 이 사건을 접하시고 영화를 만들게 되신 건지 어떻게 영화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제가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천변에서 어떤 아주머니께서 운동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 뒤를 어떤 젊은 남성이 이렇게 졸졸졸 뒤따라가더라고요. 네. 되게 한낮이었는데 근데 그게 너무 저한테는 위협적이고 공포스러워서 네. 한낮인데도 사람이 많은 천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굉장히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만약에 저 사람이 엄마라면 어떨까 네. 그런 데서 기인해서 이렇게 이야기 시작해보게 됐습니다. 네. 사실 성폭력 피해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여성의 피해는 조금은 등한시되는 사회적인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이유로 더 큰 피해 양상, 2차 피해가 가해진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어려운 발언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적극적으로 영화로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신 부분은 어떤 지점이었는지. 저는 사실 오복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오복의 이야기이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좀 더 많이 해보고 싶었어요. 물론 이제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많은 좀 의문점이나 질문도 많이 받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라는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접근하면은 마냥 어렵지만도 않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어머니라는 그 존재, 그 영화 속에 많은 장치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복이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날이 마침 또 큰딸의 상견례 날이기도 네. 하잖아요. 그때 또 그 가해자가 동료 상인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재개발 반대에 앞장서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오복이 더 불리한 위치에 자신의 피해를 알리는 데 있어서 적극성을 띄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좀 의도적으로 좀 만들고 싶었던 것은 엄마로서의 역할과 여성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사이의 갈등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은연중에 오복한테 엄마로서의 역할을 네. 다소 강요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수년을 또 오복은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 가정 안에서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충돌하는 이야기를 좀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복이 피해자의 입장에 서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여성으로서 자신이 지금까지 자각하지 못했던 사회의 편견, 뿌리 깊은 차별을 자각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유의미한 지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복은 사실 이제 제가 조금 표현하고자 했던 것 중에 하나도 오복이 사실은 이렇게 정규교육을 좀 받지 네. 못했기에 더 자기 목소리를 좀 내는 법도 몰랐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가장으로서 역할은 수행해왔지만 정작 자기한테 어떤 자신의 입지를 흔드는 근간을 흔드는 일이 일어났었을 때 좀 그거를 벗어나는 방법을 몰라서 그것에 대해서 좀 무기력함도 좀 많이 네. 느끼고 영화 속에서 실제로 그 대사가 나오는 것 중에 네. 높은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전봇대도 넘긴다는 네.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결국 이 영화가 결국은 이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네. 오복이라는 여성이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되는 과정에 또 그런 지점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싶었던 것도 있었어요. 네. 한편으로 오복 같은 경우 이제 그 사회 편견에 본인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길들여져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딸에게는 또 복장 단속을 또 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예. 제가 이 영화 시나리오를 쓰면서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었는데 실제로 어떤 피해를 당했어도 여자가 옷을 약간 짧게 입었다던가 얇게 입었다던가 그런 복장에 대한 편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피해자를 오히려 예, 네. 약간 네. 잘못이 질책하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오복 자신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좀 나름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이제 아무래도 여성으로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도 있었고 이 영화가 아예 저의 경험에서 자유롭지 않았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저의 모습이나 그런 걸 조금 반영해보고 싶었어요. 그런 모습을 어떻게 보면 오복의 사건 이후에 주변에 있는 지인들, 가족들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듯한데요.
남편의 말이 굉장히 공분을 자아내요. 아. 정말 그 성폭행은 여자가 응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그리고 또 동료들도 여성 동료들조차도 오복에게 더 큰 대의 예를 들면 재개발을 위해서 그냥 묻고 가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모순으로 다가오는데 많은 사례들이 있었겠죠? 네. 아무래도 구체적인 대사로 뭐 한강에 배 한번 지나간다 네. 그런 대사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 성폭행이라는 건 뭐 여자가 응하지 않으면 이런 대사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실제 들었던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사회적 흐름으로 조금 네. 많은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런 변화가 약간 중장년층 분들한테는 많이 있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실제로 들었고 네. 또 이런 성폭력이라는 일을 당했었을 때 보통 성폭력의 피해자로 10대, 20대, 뭐 30대 여성분들을 칭하지 4, 50대 중장년층의 네. 여성분들은 그런 피해의 대상으로 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경험도 뭐 많고 뭐 한두 번이느냐 이런 식의 질책도 좀 많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런 대사들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복이 피해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딸의 변화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좀 엄마를 질책하는 듯한 엄마가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술을 얼마나 마셨길래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 피해자로서의 그 엄마의 어떤 위치를 알게 되고 또 도움을 주는 조력자로 나가게 되는데요. 요즘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미투 운동까지 확장되고 연대라는 큰 화두를 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영화를 쓰면서 나라면 어땠을까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한테 정말 많이 던져봤는데요. 처음에는 좀 받아들이지 네. 저 역시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를 지지하고 엄마를 위로해주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뭔가 부인하고 싶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들이 특히 이제 극중 첫째는 또 결혼도 앞두고 있었고 네. 그런 개인적인 것들이 이제 많이 겹쳐져 있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좀 혼란스러움 속에서 자기 길을 좀 찾아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오복은 자신이 배우지 못한 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후회하기도 하고 그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배움이 더 많은 딸조차도 결혼 문제에 있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에 대해서도 영화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요. 네. 배움을 받지 못한 여성에 대한 것들은 이제 조금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만연한 것 같아요. 네. 특히 저희 어머니 또래 세대에서는 더더욱 그렇고 저희 어머니 역시도 좀 배움을 더 많이 하시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한탄을 많이 하셨고 또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나이 많은 여성의 결혼에 있어서는 가끔씩 을의 위치가 또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성폭력에 있어서도 여성이 뭐 약간 불리한 지점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불리한 문제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감독님이 여성으로서 그간 겪고 어떻게 보면 본 모든 부분들이 많이 영화에 반영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동료들을 증언자로 설득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사실 다르덴 형제 내일을 위한 시간도 좀 연상되긴 했는데 혹시 레퍼런스로 삼진 않으셨나 싶습니다. 그 영화를 시나리오 그 마지막 단계에서 네. 마지막 단계가 너무 안 풀려서 네. 그 추천을 받아서 한번 봤었는데요. 주변 사람들한테 자신의 일을 설득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과정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의식하진 않았는데 아마 저의 무의식 속에는 네.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 영화 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부분이 아마 캐스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장의 상인 역할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연기가 훌륭할 뿐더러 오복을 연기한 주인공 네, 정혜아 배우 같은 경우는 조단역으로 주로 얼굴을 알려왔는데 이번에 그 주인공 롤을 맡아서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캐스팅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정혜아 선배님 배우님 같은 경우는 다른 단편 연장에서 한번 뵀었는데요. 그때 연기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어요. 근데 맨 처음 시나리오가 나왔었을 때는 다소 이렇게 살집이 있고 풍채가 있는 여성 중년 여성을 캐스팅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계속 그 정혜아 선배님 계속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연락처를 어렵게 구해가지고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네. 캐스팅을 고사하셨어요. 이제 시나리오를 보여드렸더니 좀 본인이 소화하시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지점도 분명히 있고 네. 여름에 촬영하는 것이 여러모로 부담스럽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또 네. 설득을 드렸더니 또 편지 쓰셨나요? 네, 또 길게 편지를 썼더니 네. 결국에 응해주셨습니다. 네, 편지가 네. 결국 두 통의 편지가 캐스팅으로 이어졌습니다. 정혜아 배우님의 연기도 갈매기를 보면서 정말 주목하게 되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의 제목이 갈매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어떤 의미로 사용하셨나요? 일단은 제가 안톤 체홉의 갈매기를 굉장히 좋게 봤어요. 그래서 언젠가 영화를 만든다면 갈매기라는 이름의 영화를 꼭 만들고 싶다라고 되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갈매기라는 영화로 뭘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갈매기의 특성 중 하나가 네. 육지를 떠나고서는 절대 살 수 없다는 특성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오복이 저는 약 갈매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복도 본인이 겪고 있는 현실이 너무 팍팍하고 되게 가혹하기까지 할 수 있지만 결국 오복은 그 팍팍한 현실에서 두 발 딛고 살아내야 하는 그 현실을 떠나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면도 그렇게 끝이 나는데 그런 오복이 결국 갈매기라고 생각해서 네. 네. 첫 작품으로 네. 그 전주국제영화제에 초청이 되시고 또 이렇게 관객들과 만나게 됐는데요. 영화계에는 어떻게 입문하게 되셨는지. 제가 원래 사범대학을 다녔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거기에 되게 기대가 크셨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대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가 겉돌더라고요. 네. 그래서 뭘 하면 행복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영화를 하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소 뒤늦게 입문했습니다. 네. 앞으로 또 어떤 영화를 보여주실 건지 포부를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이제 모녀 어머니와 세 딸의 복수극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패기가 넘치고 기세가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아, 네. 오복이 피해자임을 자각하고 결국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걸로 나아가는 그런 당당한 모습이 아마 이번 작품뿐만이 아니라 감독님의 다음 작품에서도 반영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또 영화로 먼저 전주의 관객분들과 만나게 되셨어요. 관객분들께 카메라 보시고 네. 미리 추천을 말씀 주신다면? 갈매기는 다소 팍팍한 현실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갈매기를 보시고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서 여성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갈매기의 김미조 감독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